자, 1175번 볼게요. 1175번. 이거 해론 공식 그냥 직면 과정이고요. 삼각형 ABC의 세 변의 길이 ABC가 주어진 경우 해론의 넓이 공식을 이용하여 삼각형 ABC 넓이를 S라 할때 요게 되는 것을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증명해 봅시다. 자, 이거는 코사인 법칙이랬기 때문에 이게 원래 기본 공식이죠. 자, sin a 대신에 뭘쓸 거냐면요. 우리가 코사인 제곱 a 더하기 사인 제곱 a가 1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괜찮죠? 그럼 사인 제곱 a 대신에 뭘쓸수 있냐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a를 쓸수 있는 건 거고, sin a 대신에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a 이걸 쓸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삼각형 내각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풀마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플러스. 여기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a라고 갔다 와 갔다 와 라고 쓰자는 거죠. 이게 해론 공식의 첫 스타트가 되거든요. 그럼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넓이를 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인 a를 없애고 코사인 a를 내가 쓰게 되면은 코사인은 또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해가 딱 전부 다 변으로 또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까지 괜찮아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니까 얘를 여기로 집어넣는 순간 넓이가 전부 다 변에 대한 얘기로 다 바뀔 거라는 거죠. 이까지 괜찮아? 오케이. 그럼 나에 해당하는 게뭔 거냐면 여기 코사인 a 대신에 이거에 완전 제곱을 집어넣게 된 거고, 1 풀나 1마 나가 된거 보니까 실제 1 풀코 1마 코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인수분해 꼴로. 근데 그 코사인에 대신에 이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밑에 식 보니까. 그러니까 나에 해당하는 게 얘가 되는 건 거죠, 결국은.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뭐 전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거는 약간 보여줄까? 2분의 1. BC에다가 안에 있는 게1 마이너스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랑 1 플러스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되는 건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2BC로 일단은 통분해요. 요 루트 앞만 그냥 좀 볼게요. 여기 2BC분의, 그럼 여기 2BC 될거 아니야. EBC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하나 있고, 여기도 여기 EBC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있는데, 잘 보시면 요게 지금 완전 제곱식이 되고, 얘도 이거대로 또 완전 제곱식이 돼버리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 2분의 1BC까지 다 써서, 여기 2BC에 완전 제곱되니까 밖에 2BC를 좀 꺼내겠습니다. 어? 잘못 썼나? 아, 내가 잘못 썼어. 이렇게 써야 되는 거다, 맞죠? 그럼 여기 A제곱 먼저 쓸게.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게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로 묶어내면은 B-C의 완전 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B+C의 완전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풀릴 거라는 건 거죠. 이게 합차로 또 인수분해되고 BC 다 날라가면서 4분의 1될 거고요.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하나 있고,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하나 있고, A 먼저 쓸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나 있고, 그 다음에 A B 플러스 C 마이너스 A 하나 더 있는 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론 공식에서 스몰 s를 데리고 오지. 스몰 s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정의했었거든요. 자, 이 말은 뭐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es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럼 이 괄호 안에서 요게 es 역할을 하게 되는 건 거고, 얘는 뭐냐면 es에서 마이너스 2a를 빼야 b 더하기 c 빼기 a가 될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그럼 얘는 es-2a가 될 거고, 얘는 b만 마이너스니까 es에서 2b를 빼야 될 거고, 얘 c만 마이너스니까 es에서 또 2c를 빼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전부 다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가 있어서 4가 두개 있으니까 밖에 이 4분의 1을 없앨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남은 게 뭐냐면 s-a, s-b, s-c. 외우기 쉬운 공식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는 뭐냐? ES가 되는 겁니다. ES. 한번 쭉 한번 써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있는지만 볼게. 59랑 60? 성빈이는 저기 현준이한테 그 어떻게 보는지 좀 알려주고 59 있고 60 있다 알려주고 그 고치고 있으라고 해서 나 몇 번 한 거야? 75번 한 개 있지? 87번 AB가 4고 BC가 4고 CA가 3이고 변 BC의 연장선 위에 점 D를 CD가 3이 되도록 잡을 때 AD 제곱은 P분의 Q이다. P 플러스 Q 값을 구해주세요. 아, 이거 구해달라는 얘기죠. 자,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비각을 이용해야 됐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비각. 사실 푸는 방법이 조금 많아요, 이거는. 이거 세타 파이만 세타 써서 뭐 코사인 법칙 이렇게 써도 되고 B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 쓴 다음에 ABC, ABD에 대해서 크게 코사인을 가져가도 됩니다. 이거 누가 물어봤죠? 자, 그러면은 현재 이거 조금 이따가 보고 얘 먼저 같이 합시다. 이거는 방법이 사실 두 개거든요. 첫 번째 방법. 여기서 세타,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두는 방법. 요게 조금, 뭐랄까, 빈출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방법은 좀 알고 계셔야 되긴 해요. 왜냐면 여기서 코사인 세타 구해지잖아. 이게 세 변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3 곱하기 4분의 3제곱, 아니, 9 더하기. 16 마이너스 16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3, 3은 9. 8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럼 얘는 어차피 평각이니까 이 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 될 거라는 거다. 그죠? 그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도 내가 아는 거지. 왜냐면 각변 안 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될 거기 때문에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내가 알게 된 거네. 괜찮죠? 그럼 AD 제곱이라는 거는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만 쓰면 되는 거니까. AD 제곱. 그럼 9 더하기 9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3에다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얘 써주면 되는 거니까 8분의 3 이걸 계산해도 되고 두 번째 방법은 이 공통각 B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B에 대한 코사인 값을 그냥 계산해 볼게요. 코사인 B는 2 곱하기 4 곱하기 4분의 16 플러스 16 마이너스 9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얘는 계산해보면 7이니까 30, 16이니까 38이가 8, 4, 32 에다가 7, 8, 9, 10, 23 숫자가 조금 그지겁긴 하지만 얘는 이거 그대로 쓸 수 있거든요. AD 제곱을 바로 구해볼게. 이 큰 삼각형한테도 이제 B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AD변의 제곱을 구하라 했으니까 또 코사인 법칙이지. 16 더하기 7, 7, 49 마이너스 2, 4, 7에다가 32분의 23 이렇게 이용해도 상관없는 건 거죠. 어떤 걸 해도 상관없는데 내가 생각이 먼저 나는 걸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둘 다 알아놓으세요. 자, 1189번 해보겠습니다. 1189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이 AB가 6이고 AB가 6이고 그 다음에 BC가 4입니다. 그 다음에 CA가 5인 삼각형 ABC의 내부의 한 점 P에서 BC, CA,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DEF라고 하자. PD가 루트 7. 그 다음에 PE가 2분의 루트 7. 일 때 AEP의 넓이는 P분의 Q 루트 7이다. AEP. 깨나는 욕만 얘기하고 있는 거네. 자, 이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일단은 여기 지금 직각 직각이 나와 있는데 내가 일단 요거 넓이를 계산하려고 잠시 생각을 해보시면 이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요변 길이랑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하는 게 내가 넓이를 접근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란 말이에요.
대체 90도가 있죠? 그럼 대체 이런 사인값은 또뭐 어찌고 하라는 거냐? 혼자 생각하면서 좀 각을 세운 다음에 뭘 접근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원이 내접할 수 있어요. 아, 원이 왜죠? 90도, 90도이기 때문에 마주보고 있는 사각형 이렇게 썼을 때 대각의 합이 180이면 무조건 이 내점을 지나는 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각이랑 이 각의 합이 결국은 180이 될 거라는 건 거고 요 각 A에 대해서는 코사인 값이 지금 계산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코사인 A를 구할게요. 자, 코사인 A를 구할 수 있다는 거는 머리에 이렇게 계속 서야 됩니다. 사인 A를 구할 수 있다는 거고 얘네 두 개의 합이 어차피 180이기 때문에 사인 각 이거 세타라기 귀찮아서 사인 세타 값도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파이 마이너스 A라고 설명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이게 사인 값이랑 이게 사인 값이 똑같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일단 얘는 확보했네. 계산해 놓을게요. 2 곱하기 6 곱하기 5분의 66 36 더하기 25 마이너스 16. 그럼 2 곱하기 6 곱하기 5분의 이거 20, 45가 되겠네. 59, 45, 3. 아 미쳤나. 2. 4분의 3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인 A는 몇이냐. 여기가 4일 때 여기가 3이라는 거니까 여기가 루트 7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사인 A 값이 4분의 루트 7이 됐을 거고 저 쪼개난한 PF에서 요 세타의 사인 값도 마찬가지로 4분의 루트 7이 됐을 겁니다. 자, 그럼 나는 이제 PE는 이미 알고 있는 애기 때문에 요 PF만 구하면 이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괜찮아요? 자, 그럼 이 PF 굳이 문제에서 또 이 수선의 발을 다 줬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넓이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다시 좀 지울게. 여기 지금 임의의 점이잖아. 내가 이 위치를 어떻게 잡아. 이게 뭐 길이만 줬지 뭐 자로 될 것도 아니고. 여기서 꼭지점까지 연결시키는 겁니다. 내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공식 원리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어떤 P라는 점에 의해서 삼각형이 3등분, 아, 네, 세 개로 어쨌든 나눠진 거거든요. 나눠졌으니까 요 넓이, 요 넓이, 요 넓이 전체 합이 ABC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지금 이 전체에서 요까지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4랑 루트 7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의 넓이는 내가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삼각형 ABC 넓이를 미리 구해놓을게. 얘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이게 몇이었죠? 5에다가 아까 사인 A 구했잖아. 4분의 루트 7이라고. 이게 일단 사인 A, ABC 삼각형의 넓이예요. 그 넓이를 삼각형 APB와 그 다음에 삼각형 APC와 그 다음에 삼각형 BPC의 넓이 합으로 표현해도 상관이 없을 거라는 거지. 그럼 이거 구해집니다. 이거 X로 할게요. 자, 일단 APB 넓이를 구해볼게. 모르네. 아, X로 할게.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X라서 그냥 3X가 됐을 거고요. APC, APC 얘죠. 그럼 얘랑 얘 곱한 다음에 2분의 1하는 거니까 4분의 5 루트 7 될 겁니다. 일단 BPC는 얘네인데 그게 곱해서 2 나누는 거니까 2 루트 7이 되겠죠. 이 다 더하면 4, 2, 3은 6? 4분의 15 루트 7이 되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아, 그럼 3X가 여기 4분의 5 루트 7 날라가면 여기 10 되겠네. 그 다음에 이게 4분의 8 루트 7인 거니까 여기 2 되겠다. 그죠? 그럼 2분의 루트 7이구나. 그럼 X가 6분의 루트 7 된다는 얘기인 건가 아니야. 괜찮아. 오케이. 그럼 끝났지 뭐. 이 길이 구했으니까 삼각형 PF. PF 맞죠? 2분의 1에다가 PE 2분의 루트 7이었고 그 다음에 PF가 6분의 루트 7이었고 그 다음에 사인 PF가 이거란 말이에요. 4분의 루트 7. 계산하면 구할 수 있겠지. 다시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1190번. 도형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미친 듯이 풀어보고 좀 감이 올라올 때까지 연습하셔야 돼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는 3, BC는 A, AC는 4인 삼각형 ABC가 원에 내접하고 있다.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할 때 옳은 내용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A가 5면 R은 2분의 5이다. 이게 또 기출인데. 자, A가 5면은 이게 5래요. 5면은 이게 직각삼각형 되는 거 아니야?
3, 4, 5니까, 그죠? 그럼 R이 2분의 5이다. BC가 지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건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맞죠? 그 다음에 니은 R이 4이면, 자, 그럼 다시. 자, R이 4이면 A는 8 사인 A다. 자, 사인 법칙을 써봅시다. 사인 A분의, 어쩌죠, 사인 A라 쥐어 써놨으니까, A가 8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A는 8 사인 A가 맞죠? 너도 맞고요. 그 다음에 A가 1에서 루트 13 사이일 때 A의 최대값은 60도이다. 자, 각 A의 최대값을 나한테 뭐 물어보고 있는 건 건데, 이 A의 범위를 줬죠. 내가 할수 있는 게 뭐냐면, 이각 A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 말고는 뭐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코사인 법칙을 써볼게요. 코사인 A에 대해서 쓸게요, 그냥. 코사인 A는 2 곱하기 3 곱하기 4분의 9 더하기 16 빼기 A 제곱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계산하면은 24분의 25 마이너스 A 제곱일 거라는 거지. 요까지 괜찮을까요? 자, 근데 A가 1에서 루트 13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코사인 A의 범위도 같이 나옵니다. 자, 코사인 A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자, 1을 넣어볼게요. 1. 1 넣었을 때 최대값이 됐겠네요. 여기 1 넣어주면은 1이겠네. 1. 괜찮아. 여기 1 넣으면 1이잖아. 저 1에서 루트 13까지 간다. 여기 루트 13 집어넣어주면은 25분의 25 빼기 13 돼가지고 25분의 24분의 12가 됩니다. 그러면은 저 등호 여기 붙어 있으니까 2분의 1에서 1 사이다라고 쓸수 있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각 A의 최대값을 구해라. 코사인 그래프를 잠시 그려볼게요. 자, A가 뭐 별말 없네. 자, A가 별말 없기 때문에 코사인이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게 0에서 180도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왜냐하면 삼각형 내각이니까. 그러면 2분의 1에서 2분의 1보다는 크고 나왔고 1보다 작게 해달라. 2분의 1 여기 있을 거 아니야. 2분의 1부터 1까지면은 요 어딘가에 코사인 값이 존재하고 있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각 A의 최대값이랬는데 코사인은 감소함수다 보니까 각의 최대값을 가질 때는 오히려 코사인이 최소값을 가질 때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코사인이 2분의 1이 될때 각이 몇 도지? 60도가 맞잖아요. 그래서 디귿까지 맞아지는 거예요. 이건 완전 똑같은 기출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고. 자, 91번.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3이고, B가 120도인 마름모 ABCD의 내부에 EF랑 EG가 2다. EF랑 EG가 2. 그 다음에 EFG가 30도인 이등변 삼각형 EFG가 있다. 자, 그럼 여기 30도, 여기 30도면 너도 120도겠구먼. 자, 그 다음에 점 G는 BC 위에 있도록 삼각형 EFG를 움직일 때, BGF가 세타라고 하자. 보기에 상상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BFE는 90-세타인. 아, BFE는 90-세타이다. 이게 일단은 60-세타란 말이에요. 맞잖아. 그러면은 얘네 합해주면은 90-세타. 기억이 일단 맞고요. 그 다음에 BF는 4sin세타다. 이것도 기출인지. BF의 예죠. BF는 4sin세타가 됩니까? 자, 이거는 요 GF를 먼저 구하고 볼게요. 왜 이렇게 껐지? 이거 구해지죠. 왜냐하면 2, 2, 120도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만 쓰면 구해집니다. GF 제곱은 4 더하기 4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에다가 코사인 120도 2분의 1. 그럼 4, 3, 12가 돼서 여기가 2루트 3이 되는 건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럼 BF가 4사인 세타 됩니까? 자, 요거분의 요거랑 요거분의 요거로 사인 법칙 가능하죠? 그거 보일 수 있는 눈을 조금 길러야 됩니다. 어쨌든 사인 세타분의 BF라 쓸게. 이거는 사인 120분의 2루트 3이란 말이에요. 자, 뒤에 거 계산됩니다. 2루트 3에다가 이게 2분의 루트 3이라서 루트 3분의 2가 됐을 거고
4네. 그래서 BF는 4 사인 세타. 니은이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분 BE의 길이는 항상 일정하다. BE. BE 얘 얘기하는 거지. 자, 지금 누구만 갔다 움직이고 앉아있냐면, 아, F랑 G랑 같이 움직이고 자빠졌는데, BE의 길이가 계속 일정한지 보자. BE 길이. 아, 넓이. 얘 넓이 일정하고, 다음에 120도다. 120도다. BF가 4사인 세타다. 2루트 3이고, BG. 120도. 2루트 3, BG. BE. BE. 2루트 3 세타가 160도입니다. 넓이가 D급 풀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기역에서 이게 90만 세타라는 거 보여줬고, BF, 니은에서 이게 4사인 세타라는 게 보여줬잖아. 그죠? 기역, 니은, D급 문제는 일단 요 기역, 니은 이용해서 D급이 계속 연결되는 경우를 계속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강민이가 아주 잘 찾아줬어요. B제곱은 요 코사인 법칙 쓸수 있잖아. 이거랑 이거랑 이거 세팅된 거 자체가. 그럼 얘는 4에다가 16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4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90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얘가 우리가 각변 안 해주면 뭐가 되지? 그냥 사인 세타 되잖아요. 그럼 얘랑 계산돼서 사인 제곱 세타 되겠다. 그죠? 여기까지 되나? 그럼 얘는 4 플러스 16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6사인 제곱 세타 돼가지고, 이두 개가 그냥 없어져 버리면서, B제곱이 4. 그러니까 길이는 그냥 2로 늘 일정하게 돼 버리는 건 거죠. 그래서 D긋은, 요 기역 니은에서 구해진 걸로 코사인 법칙 쓰셔가지고, 연마 길이 구해보면은 늘 똑같은 거를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다 맞습니다. 기역 니은 D긋이. 그 다음 92번. 자, 그림과 같이 높이가 1m인 받침대 위에 키가 2m인 동상이 세워져 있다. P 지점에 조명을 설치하여 밤에도 동상을 볼수 있게 하려고 한다. APB가 30도일 때 PC 길이를 구해주세요. PC 얘 길이 구하라는 거네? 자, 일단은 30도 나와 있고 얘가 1이다. 여기가 90도죠? PC 길이 구해주세요. 자, 이변 길이를 A라고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변 길이도 일단 B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되면은 요 길이를 이 직각삼각형에서는 루트 a 제곱 마이너스라고 쓸수 있을 거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요 직각삼각형에서는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몇이라고 할수 있는 거야? 9 이렇게 쓸수 있겠다, 그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두개 제곱해서 같다고 해보면 a 제곱 마이너스 1은 b 제곱 마이너스 9가 돼가지고
B가 일단 아마 클 거니까 B제곱에서 A제곱을 빼주면 8이다 이렇게 쓸수 있겠다. 그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만만하게 쓸수 있는 게요 삼각형에서 뭐 쓰는 건 거야? 코사인 분수 쓰는 거다, 그죠? 4에다가 B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B. 그 다음에 코사인 30이니까 2분의 루트 3 이렇게 쓸수 있겠네. 그럼 A2 날라갔을 거고, B제곱 빼기 A제곱이 8이다.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4 이렇게 됐겠다, 그죠? 8이다. PC 길이를 구해주세요. 그럼 관계식을 좀 쓰기 위해서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면 이거 완전 제곱을 해주면 이거 제곱에다가 4A제곱 B제곱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요 식에서 B제곱 플러스 A제곱 대신에 4 플러스 루트 3AB를 좀 복잡해지는데 여기 집어넣을게요. 그 다음에 B제곱 빼기 좀 여기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여긴 8될 거고가 아니라 64될 거고 그 다음에 얘 제곱해주면은 16 플러스 8 루트 3AB 그럼 얘 제곱해주면은 3AB 제곱 그럼 얘랑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A 제곱 B 제곱 이렇게 써지겠다 그죠? 괜찮아요? 그럼 AB에 대해서 2차 방정식 나오네 플러스 마이너스 8 루트 3 AB 요거 빼주면 몇인 거야? 마이너스 48? 플러스 48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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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48이면은 바로 해주고 싶은데 루트 3 48 2 4 12 아씨 깜짝이야 23이니까 4루트 3 4루트 3이다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니? 맞지? 그러면은 AB가 여기 있다. AB가 AB가 4루트 3이 된 거란 말이야. 데이나. 그 AB 4루트 3된 거고 윤마 4루트 3이니까 PC 길이 구해야 되죠. 열림만 해주면 되는데 여기 4루트 3 집어넣을게. 뭐 했는지 알겠어? 여기 4루트 3 넣어주면은 4 플러스 4, 3, 12 돼서 16 되겠다, 그죠? B제곱 플러스 A제곱은 16이란 얘기잖아. 좀더 해. 2B제곱은 24. B는 B제곱이 12가 되는 거니까 2루트 3 되겠다, 그죠? 그럼 뭐 그냥 이것까진 필요 없고 여기 24, 12를 집어넣어서 요 PC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할수 있겠지? 응, 찍어, 찍어, 찍어. 자, 93번. 다음 그림과 같이 공장 P와 공장 Q가 동시에 사용하는 창고 B에 새로 지으려고 한다. B, 창고 B를 새로 지으려고 한다. 자, PQ까지의 거리가 각각 30km, 20km이고, 공장 P와 창고 A는 A를 이은 직선과, 공장 P와 창고 A를 이은 직선과, 그 다음에 공장 Q와 창고 A를 지은 직선은 도로가 각각 15도, 45도 각을 이루고 있다. 창고 B를 두 공장과의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자, 창고 B가 지금 아직 안 지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얘가 지금 두 공장과의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될 때. 얘 거리랑 얘 거리.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튕긴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얘기다. 그죠? 대칭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튕겨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공장 P를 AP 직선을 그냥 연결시키신 다음에 대칭을 시켜버려요. 여기를 이렇게 잡아 올리면 되는 건거 아니야. 여기까지가. 이게 공장 P 대칭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게뭔 거냐면 공장 Q로부터 공장 P 다시 대칭된 지점까지의 이 직선 거리만 연결시켜주면은 얘 더하기 얘할때 제일 짧은 거리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나는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달랬으니까 창고 A에서 여기까지 연결시켜서 코사인 법칙 쓰자는 거죠.
당의 대칭성 이용했으니까 니도 30km 됐을 것이며, 그 다음에 이 15도 펼쳐져 가지고 너도 30도, 니는 그냥 15도, 그러니까 다 더하면 60도. 그럼 20도, 20km, 30km, 60도로 코사인 법칙만 써서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시윤이 쓴다고 못 들었지? 이게 지금 대칭된 거니까 15도, 15도 펼쳐질 거고, 그럼 45도 더하기 15도 되니까 이게 60도 되는 건거 아니야. 그럼 이게 30km면 너도 30km일 거 아이가. 그럼 이 길이 구하는 거니까 30, 20, 60으로 코사인 법칙만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4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중심각 60도, 반지름 길이가 12, 부채꼴 OAB 위에 세점 PQR은 OAB 선분 OA 선분 OB 위로 움직인다. 얘는 이제 풀었지? 잘했어. 자, 그럼 얘 해볼게요, 다른 사람들. 자, PQR의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자, 이것도 어쨌든 간에 대칭이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튕겨져 나오는 이런 판때기에 대해서 대칭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펼치는 겁니다. 60도만큼 펼쳐요. 자, 60도만큼 펼쳐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다음 여기만 튕기는 게 아니라 여기도 튕겨져 나오고 있잖아. 방금 내가 60도만큼 펼친 거거든요. 그럼 여기 180도 되겠다, 그죠? 뭐 그림은 이상합니다. 알겠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뭐를 대칭시켜야 되냐면, 자, 고정점 얘를 둘 거고요. 이거를 AO의 호에 대해서 대칭시키, 아, AO 선부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튕겨져 나온 거리나 이렇게 꺾이는 거리나 똑같을 거란 말이야. 마찬가지로 얘도 대칭시켜서 이로 내려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길이는 뭐랑 똑같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까지 닿는 직선 거리가 최소값이 되는 둘레나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요렇게 뭐 요렇게 요렇게 될 때가 제일 짧은 둘레가 된 순간이겠죠. 그럼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는 이 파란 선의 길이를 구해달라는 거고, 그거는 이 원의 중심과 연결시키는 거야. 이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P가 어디든 간에 이 길이랑 똑같아지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나눠지면은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알파면은 요 각도도 알파가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베타였다면은 여기서 이까지도 베타가 됐을 거라는 거죠. 괜찮아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60도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까지 길이 각은 몇 도가 됐었겠어? 120도가 됐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다른 건 전부 다 반지름이기 때문에 여기도 10이고 여기도 11일 겁니다. 괜찮나요? 그럼 12와 120도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 최단 거리를 구하게 되는 건 거죠. 아시겠지? 아까 보니까 BOB에도 이게 있더라고. 지우나, 풀어놔라. 아, 보려고. 아, 왜 휴대폰인데, 갑자기? 아, 알겠다. 자, 그림 한번.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1인 4분원인 부채꼴 OAB에 선분 OA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다. 자, 점 P에서 반원이 또 임마 얘기하는 거고, 점 P에서 선분 OA에 내린 수선의 발을 H, 선분 OP와 반원의 교점 중 O가 아닌 점을 Q, POH는 세타, PQH 넓이를 S세타라 하자.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일 때, 이게 1이면은 이게 지금 부채꼴이니까 얘 길이가 1일 거란 말이에요. 이까지 괜찮나요?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라는 거는 그냥 이게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세타를 구해주세요. 자, 이 넓이를 내가 구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일단은 요 전체 삼각형 넓이는 내가 구해집니다. 맞죠? 왜냐하면 이 길이가 피타고라스로 풀리니까. 이게 3분의 1이고 인마가 1이라는 거는 3분의 뭐라고? 3분의 1루트가 되는 거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OPH에서 요거 빼는 방향으로 한번 가볼게요. 괜찮나요? 그럼 세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요 OQ 길이만 구하면 이제 끝나는 거라 볼수 있겠네. 그럼 OQ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이게 길이가 반원이랬죠? 그러면 이렇게 연결시키겠습니다. 이거 90도 될거 아니야? 이까지 괜찮나요? 그럼 이 세타 이용해서 이 길이는 뭐가 되냐면 이거분의 이것도
코사인 세타란 말이에요. 그럼 너도 3분의 1인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은 삼각형 POH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로 뒤에서 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사인 세타가 되는 건데, 사인 세타 아까 구해서 알겠지만 3분의 2로 뒤일 거란 말이지. 이해 갔어? 얘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죠? 오케이. 꺼 보자.